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약한 소년의 강한 액션 성장 드라마,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약한 영웅 클래스 1의 배우 박지훈, 최연우, 홍경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우. 시네타운 역사상 이렇게 세 분을 모신 건 처음인데 오늘 기대가 됩니다. 저도 다 긴장이 되네요. 네. 우리 보는 라디오도 여러분 함께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권희님이 우와 드디어 약영즈 나오네 재밌겠다 하셨어요. 약영즈라는. 약영즈. 네. 우아하시네요 지금. 민정님이 TV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서 약한 영웅 나오는 거 봤는데 진짜 너무 기대된대요. 재밌을 것 같대요. 이번 주 금요일에 오픈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세상에. 세 분 모습이 보기 좋다는 반응이 많더라고요. 2134님이 합이 좋다는 소문이 솔솔이라고. 아 진짜 지금 쉬면서도 너무 이렇게 친한 모습을 봤는데 첫인상 어떻게 친해지게 됐는지 궁금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먼저 네 사실 네 사실은 좀 늦게 친해졌어요. 네, 생각보다 늦게 친해졌어요. 네 근데 이제 작품하면서의 경영이랑 이제 현욱이랑 시너지가 너무 좋아서 늦게 친해졌지만 또 그만큼 되게 빨리 친해진 것 같은 네, 그 현장에서 너무 에너지들이 너무 좋아서 네 저도 흡수가 되지 않았나 네 그렇습니다. 약간 셋 다 네. I로 시작을 하나요? MBTI? 네 저는 E로 바뀐 편이에요. 그죠? I였다. I였다. E로 바뀌죠. 네. E를 하다 보면. 맞아요. 네, 아 공감이 가네요. 네. 어땠어요? 뭐 첫 인상은 현욱 씨는? 이게 뭔가 친해지기까지 과정은 뭔가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왜요? 뭔가 저 이게 서로 뭔가 약간 낯을 가렸고, 근데 촬영하면서 액션이 많고. 네. 좀 감정적인 게 있다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 경희 씨는 어땠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순탄치만 네, 저도 낯을 좀 많이 가리는데 그렇죠. 참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낯을 가린다는 게 우리는 방송을 하는 사람들인데 많죠 근데. 근데 저는 되려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서로 꼭 이렇게 친해야지 연기할 때도 그게 막 미러링이 돼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되려 좀 서먹서먹할 때도 좋을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셋 다 그런 어떤 긴장감을 갖고 연기를 하면서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다. 네, 실제 저희가 작품에서도 초반에는 좀 서먹서먹한 게 필요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작품의 결대로 좀 찍으면서 친해져 갔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말 좋은 것 같아요. 다 계획이 있었군요. 세 분은. 그렇죠. 825님이 우리 지훈 배우는요. 눈물 연기 장인이라고 작품에서 울면 아주 그냥 그 눈물이 가슴에 알라리 맺힌대요. 아 네. 저도 봤었습니다. 뭐 연애혁명 때도 봤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드라마 멀리서 보면 푸른 봄에 우리 눈물 연기 장면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우리가 라디오라서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그렇게 말할 자격 있어? 너가 나 때렸잖아 죽도록! 설마 벌써 다 잊은 거야? 넌 벌써 다 잊었나 본데 난 하루도 안 잊었어. 그러니까 너도 잊지 마. 대화락 없이나. 아 눈물을 듣고 싶은데 눈물을 들을 수는 없군요. 와 예능 프로그램 나가서도 막 10초 만에 우시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래요? 너무 신기하다. 원래 눈물이 많아요? 아니 눈물이 많은 거는 아닌데요. 그냥 눈이 촉촉하다고는 많이 듣긴 하는데 지금도. 네. 근데 이제 뭐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 울어? 지금 약간 울고 이런 있는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안광이 네. 좋다. 네. 아니 또 나왔다. 좋다.
안광이 돼요, 진짜. 네, 그래서 근데 또 눈물은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오와 네. 진짜 눈이 막 반짝이고 있어요 지금. 너무 신기하다. 거의 한재민 선배님 눈을 보면 이렇거든요. 아, 네. 와 이런 눈 되게 오랜만에 처음 보네요. 감사합니다. 어때요 현욱 씨, 홍경 씨도 잘 울어요? 저는 드라마나 영화 보고 몰입을 해서 우는 타입인 것 같아요. 네. 평상시 운다기보다. 와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와 목소리가 되게 유니크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 우리 홍경 씨는 어때요? 뭐 저도 울때 울고 안 울 때 안 우는 것 같아요. 눈물이 많진 않군요. 다행히. 연기할 때만 또 운다고. 0433님이 7반 이쁜이 문지웅 군 반가워요. 아 25, 21 올해 제 최애 드라마 주인공이신데 이번 약한 영웅 클래스 1에서 또 최애 드라마가 하나 또 추가될 것 같다고.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우리 현욱 씨도 한번 봐야죠. 들어봐야죠. 25, 21에서의 명장면 같이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 같은 반인 거 알아 고유림? 모르는데. 우리 2학년 7반 같은 반이고 내 이름은 문지웅이야. 아 너구나 7반 이쁜이가. 그치. 근데 별로 안 예쁜 것 같은데. 하는 짓이 예뻐. 하는 짓이 예쁘다고. 그야말로 라이징 스타가 됐죠 이 작품으로. 아, 어땠어요? 이 작품 하고 나서 굉장히 뭔가 와닿을 것 같은데. 네 좀 뭔가 드라마가 되게 많은 제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네. 저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오 그래서. 맞아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본인 걸 진짜 팬심으로 막 이렇게 재밌게 볼 네. 때가 참 좋죠. 어 세 분의 또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이 또 궁금해요. 오늘 또 수능 전날이기도 하고 어땠어요? 어떤 학생들이었어요? 저는 사실 연습생을 했었어가지고. 사실 친구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4교시를 하고 그 연습실로 가야 되는 상황이 많았어서 네 그래서 거의 학교에서 좀 잠을 좀 많이 잤고요. 자면 안 되는데 네. 네, 잠을 좀 많이 잤고 피곤하니까 네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현욱 씨는 어땠어요? 저는 야구를 하다가 연기로 전향한 그런 사람이라. 야구부에 있었어요? 네. 와. 야구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야구를 해서 그래서. 와. 야구할 때는 또 이제 운동부다 보니까 학교를 막 그렇게 단 추억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연기 시작할 때도 활동을 하고 병행하면서 좀 활발한 편이었어요. 오. 제가 사람을 좋아하고 좀 친구들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막 좀 시끌벅적한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캐릭터랑 좀 비슷했을 것 같아요. 좀 다른 시끌벅적인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좀 많이 알바도 하고 자고 이래가지고. 오늘 또 시끌벅적한 네. 거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경희 씨는 어땠어요? 저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쉴 때 그냥 영화관 많이 가고 아니면 집에서 영화 많이 보고 그런 학생이었. 오, 조용조용했던 학생이었구나. 네. 우리 셋 중에 여러분이 봤을 때 행동이 제일 예쁜 사람을 꼽자면 행동이 예쁜 사람 다 예쁜데 나. 다 예쁘다고. 다 예쁜 걸로. 다 진짜 모난 사람이 없이 다 예쁜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네요. 5432님이 아. 이거 정말 제가 홍경 배우한테 첫눈에 반했던 순간은 사실 백상예술대상이었다고. 저도요. 저 이거 직관했잖아요. 그때 영화 결백으로 신인 연기상 탔을 때 수상 소감에서 느껴졌던 떨림이 너무 귀여웠다고. 그때 진짜 다 뒤집어졌었어요. 그래서 영화 결백도 뒤늦게 찾아봤다고. 자 그럼 우리 홍경 씨의 수상 소감 같이 함께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결백에서 정수라는 인물을 연기한 홍경이라고 합니다. 조명 감독, 제가 성함이 생각이 안 나요.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스타일리스트 실장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저 송중기 선배님이랑 같은 스타일 실장님이신데 네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아 정말 너무 웃기고 재밌었어요. 귀엽고 이때 어땠어요? 정말 천재적인 수상 소감이었어요. 저 방금 저 밑에 들어올 때 되게 추웠는데 아. 저 지금 땀나요. 아 너무 떨렸나 보다. 그죠? 네, 맞아요. 그때 되게 긴장 많이 했고 네. 이게 선배님 더 많이 아시겠지만 네. 진짜 모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기억이 안 나죠. 네, 그래서 엄청 긴장했는데 그걸 좋게 봐주셔서 다행이었죠. 오. 그게 되게 못 할 수 있는데 그걸 좋아해 주신다는 게 저로서는 조금 아리송하죠. 네. 이 백상이 진짜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진짜 몰랐었죠. 네. 네. 혹시 지금 그날 말하지 못했던 이름들 뭐 언급하실 분이나 기억하시는지? 제가 그때 다 말씀드렸는데 내려와서 생각난 게 네. 그때 혜선 누나랑 신혜선 배우님이랑 또 종욱 선배님이랑 준호 선배님 말씀 못 드렸어요. 어. 항우 형도 그렇고 근데 그래서 지금 몇 년이 지나요? 이제야 말씀드리는데 네 그 감사했죠 왜냐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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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너무 영화도 너무 잘 봤는데 이 수상 소감 덕분에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인숙님이 지훈님, 현웅님, 홍경님 다들 무거울 텐데 그 등 뒤에 짐 좀 내려놓으라고 멋짐을 내려놓으라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유경님이 야경즈를 응원하는 팬 애칭은 웅웅즈예요. 완전 귀엽죠? 너무 귀엽다. 벌써 팬이 있군요. 우와. 이유가 궁금해요. 웅웅즈 뭔지 한번 보내주세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네. 우리 잠시 후 2부에 벌써부터 이렇게 팬이 생긴 약한 영웅 클래스1의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여러분의 문자 받고 있어요. 세 분에게 궁금한 점, 목격담, 미담 모두 환영합니다.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추가되는 샵 1077이나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래 한 곡 들어야죠. 박지훈 배우의 신청곡이에요. 어떤 곡이죠? 네. 저스틴 비버의 레드 아이라는 곡입니다. 네. 이 노래를 네. 골라오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밤에 자기 전에 노래를 좀 많이 듣는 편인데 이상하게 되게 리듬감이 있는 노래인데 밤에 들어도 되게 잠도 잘 오는 노래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아 지금 다 재우려고? 네. 네. 아니요. 아니 그냥 이제 나중에 두고두고 들으시면 좋을 노래다. 네, 네. 아유, 추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이 곡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약한 영웅 클래스 1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볼게요.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네,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약한 영웅 클래스1의 배우 박지훈, 최현우, 홍경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정님이 야경지의 모든 부탁은 웅웅 그래서 다 들어줌 그래서 웅웅즈래요. 세련님이 약한 영웅 끝글자인 웅을 따서 웅웅즈라고. 아우 이렇게 굉장히 뜻이 많네요. 선영님이 웅웅즈, 연시은, 안수, 오범석, 이응, 이응, 이응 그래서 웅웅즈라고. 아, 또 극중 이름에서 따왔군요. 이름이 많이 들어가네요. 네. 팬분들이 이렇게 뜻을 통일하지 못하셨는데 뜻이 다 좋아서 저희가 다 읽어드렸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11월 18일 이번 주 금요일에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 8부작입니다. 지훈 씨가 우리 어떤 이야기인지 소개해 줄까요? 네. 상일 프로의 모험생 시은이가 처음으로 친구가 된 수호 그리고 범석이를 만나서 이 정글 같은 수많은 폭력에 맞서 나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약한 소년들의 성장, 액션 성장 드라마 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약한 영웅 클래스 1이란 제목도 인상적인데 강한 영웅이 아니에요. 약했던 사람이 뭐 강해지는 건가? 세 분에게 또 뭐 이런 영웅 누가 있나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네 항상 저 힘드셨을 때도 뭔가 항상 도와주시고 안 힘들게끔 도와주셨어가지고 저에게 있어서 영웅은 아버지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미안했구나. 어떻게 이런 것도 물어볼 줄 예상을 못했죠? 아, 되게 또 진지하게 생각하는 편이라 신중하게 뭔가 또 막 거창하게 막 생각해야 될 것 같은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경 씨부터 그럼 얘기해 볼까요? 마지막이라서 좋아하고 있어요. 아, 이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죠. 저도 가족이지 않을까요? 뭔가 항상 이렇게 힘들 때면 약간 돌아보고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게 또 있으니까 저한테 가족인 것 같아요. 현욱 씨는 우리 팬으로 할까요? 가족 다 했어요. 팬분들로? 팬분들. 괜찮죠. 네, 네. 그 질문이 그 대답이 한 번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네. 우리 팬 여러분인 걸로. 맞습니다. 네, 우리 각자 자신의 역할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지훈 씨부터. 네, 저는 약한 왜소한 몸인데도 뭔가 그렇게 센 친구들 앞에서 나쁜 친구들 앞에서 기가 죽지 않는 모습과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그런 캐릭터고 그리고 자기가 왜소한 걸 알기에 조금 도구를 이용해서 머리를 이용해서 싸우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네, 사실 친구도 많이 없는데 친구들을 좀 사귀어가면서 시은이가 약간의 변화와 성장을 해가는 그런 저의 캐릭터 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전교 네. 1등이에요. 좋겠다. 네. 역할이 실제로 저는 전교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땠어요? 네.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근데 되게 뭔가 제가 하면서도 좀 뿌듯했던 것 같아요. 오. 제가 진짜 실제로 받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진짜 받으면 기분 좋겠다. 오. 네. 금상 네, 금상. 네. 그런 상도 받은 그런 네, 캐릭터구나. 네, 네. 우리 현욱 씨는 어떤 캐릭터예요? 저는 이제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알바도 하고 이제 되게 일찍부터 좀 돈을 벌려고 하는 친구고 또 이제 싸움을 잘하는 격투기를 배웠던 그런 친구입니다. 되게 자유분방한 친구예요. 오호, 네. 싸움 좀 하는 할 수 네. 있는 우리 홍경 씨는 어떤 캐릭터예요? 제가 맡은 범석이라는 친구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시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뭔가 자아가 이렇게 잡히지 않았을 때는 내가 이렇게 선망하는 사람이나 주변 친구들의 되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수호나 시은이한테 되게 영향을 좀 많이 받고 또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외부 자극을 많이 받는 그 나이 때 그 어떤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캐릭터군요. 네. 처음 대본을 봤을 때 왜 이 작품을 또 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저는 뭔가 그렇게 뭔가 싸움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도구를 쓰면서 뭔가 이렇게 때리면 더 뭔가 힘이 더욱더 세지는 약간 이런 거를 상상을 사실 싸울 때는 아드레날린이 터지면서 내가 어떻게 싸운지도 모르고 약간 그렇게 계산을 하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때리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되게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순간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네, 그 싸운다라는 게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두 분은 어땠어요? 저는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액션 연기를 처음 도전해 보는 거여서 이제 액션을 도전하고 싶었고 또 이게 제가 좋았던 부분이 이제 아까 형이 말했던 것처럼 그 학창 시절에 뭔가 미성숙한 할 때 그런 모습들이 되게 잘 담겨 있는 어떤 그런 관계성이 되게 잘 보여지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서 너무 좀 많이 되게 좀 울림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바로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 홍경 씨는 어떻게 하게 됐어요? 저도 처음 대본 받고 이렇게
반은 얘의 마음을 알겠는데 반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뭔가 작품 볼 때 좀 어떻게 하면 이 20대나 10대를 지나오고 지나가고 있는데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좀 어떻게 좀 다른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막 그런 거창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좀 가깝고 이렇게 땅에 붙어 있는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느끼는 게 비단 이렇게 10대 때만이 아니라 20대 때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불완전한 10대라서 이 친구가 더 크게 느끼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작품이군요. 부산국제영화제 온스크린에 또 초청이 됐습니다. 와, 부산 가기 참 어려운데 벌써 갔다 왔네요. PJH님이 1-3회를 스크린에서 본 뒤 3회까지 볼 수 있었나 봐요. 세 분이 어떤 대화 나누는지 궁금하다고. 대박 예감 맞죠? 하시네요. 저희도 부산 그 영화제 지구의 시사회 때 갔군요. 그때 처음 봤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끝나고 나서 되게 또 이제 더 친해지는 뭔가. 맞아요. 뭔가 또 끈끈한 뭔가 좀 그런 게 또 이게 계속 그때 촬영했던 또 기억이 막 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거 보고 나서. 반응들은 어땠어요? 아, 네. 저도 이제 처음 봤어가지고. 네. 근데 되게. 저는 이제 스크린으로 제 얼굴이 나오는 걸 사실 처음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되게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되게 영광스럽기도 했는데 좀 뭔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네. 그래도 본인은 네. 본인만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근데 또 너무 다 너무 좋아서 네, 그거에 힘입어서 너무 잘 찍었다라는 게 또 감격스럽기도 하고 되게 좋았던 에너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팬분들은 많이 왔었겠어요? 홍경 씨는 어땠어요? 저도 저는 뭐 지은 배우랑 현욱 배우의 아주 연기에 감탄을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로. 네, 변핀말이 아니라 보면서 보고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좋다라고 아마 제가 얘기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정도로 되게 좋았어요. 더 기대가 되네요. 아이메이님이 부국제 오픈 토크에서 박지훈 배우가 내 마음속의 저장을 보여주셨을 때 나머지 배우들이 막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던데 그거 보고 다들 박지훈 배우 돌잔치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또 명장면이 펼쳐졌군요. 아까 홍경 씨가 또 사진을 두 분을 찍어주셨는데 그렇게 평소에도 이렇게 잘 찍어주나 봐요? 맞아요. 제가 주로 두 분을 찍는 것 같아요. 그 사진들 우리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제가 풀어야겠죠? 좀 풀어달라고 팬분들은 또 원하실 테니까 두 분께 보내드리긴 하는데 되게 감각이 있어요. 그래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카메라도 이제 가져와서 촬영장에서 같이 찍어주고 세상에 약간 취미가 있나 봐요. 네,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뭔가 그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그냥 그 배역에 그걸 옷을 입고 막 화장하고 이러고 남기면 되게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야, 너무 고맙겠다 또. 부산에서 혹시 세 분 개인 시간도 보내셨냐고. 뭐 시간이 없을 것 같지만. 저는 그 콘서트가 겹쳐 있었어가지고 바빴구나. 제가 부산을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가를 계속 반복을 했었어야 돼가지고요. 시간이 없었군요. 네, 개인 시간은 아쉽게도 못 보냈습니다. 부산 가면 좋은데 많은데. 저는 부산을 자주 가거든요. 이제 여행을 좋아해서 혼자도 부산 가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날인가 이제 자갈치 시장을 이제 또 자갈치 원래 되게 좋아해가지고 거기서 꼼장어를 또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맛있죠. 거기서 먹으면. 홍경 씨는 어땠어요, 부산? 저도 부산 저 거의 처음 가본 거여가지고 부산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쁘지가 않았어가지고 혼자 막 해운대도 걷고 그리고
네, 그리고 전시도 좀 보고 그랬던 영화도 한 편 정도 봤어요. 오, 네. 아주 잘 즐기고 오셨네요. 네. 우리 여기서 또 이번에 현욱 배우의 신청곡 하나 들어볼까요? 악동 뮤지션의 시간과 낙엽이에요. 이유가 있다면? 가을에 즐겨 듣는 노래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이니까 그냥 한번 추천했습니다. 네, 오늘 참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계절에 우리 이 곡 같이 듣고 얘기 계속 나눠볼게요.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나를 싸는 담북에. 네, 박하산의 시네타운, 약학영웅, 클래스원의 배우 박지훈, 최현욱, 홍경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정님이요, 헉, 요즘 배우님들은 카메라로 사람도 홀리신다고 보라보며 미소 짓고 있는 제 모습 크크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M1님이 약한 영웅 하이라이트 미리 보기에서 급식 먹는 장면이 나오던데 참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오, 세 분 다 맛있게 드셨나 봐요. 촬영장 음식 어떻게 입에 잘 맞으셨어요? 저는 워낙 먹는 걸 좋아해서. 헉, 진짜요?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잘 못하기엔 너무 날씬한데. 운동도 자주 계속 해가지고. 근데 제가 좀 먹는 걸 유독 많이 좋아해가지고. 너무 맛있는 게 많죠. 세상에. 네, 세상에 사실 진짜 먹으려고 사는 건거 거의 그저 그런. 먹으려고 돈 버는, 네, 거죠. 아직도 못 먹어본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쵸. 네. 갑자기 또 먹을 거 얘기하니까. 또 자전거도 타신다고 요즘에. 네, 요즘에 자전거 타면서 가을을 즐기는 편이에요. 떨어지는 낙엽 이런 거. 가을이 되니까 더 먹고 싶지 않아요? 뭔가 네. 막 더 출출해지는 것 같고.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돌아서면 자꾸 배가 고프고. 네, 막 네. 음식 냄새 더 솔솔 풍기는 것 같고. 아, 다행이에요. 저만 그런 거 아니군요. 저도 그럽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실 네. 거예요. 우리 지훈 씨는 어땠어요? 저는 사실 맛있게 먹는다라기보다는 좀 깨작깨작 먹는 편이었어가지고. 네. 소식자 소식자. 네, 근데 실제로는 저도 이제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데, 네, 캐릭터상 말라야 되다 보니까 네, 조금 덜 먹고 안 먹은 게 많죠. 너무 힘들었겠어요. 네. 네, 근데 좋았습니다 전. 네. 다이어트도 하고 그 김에. 네. 우리 홍경 씨는 어땠어요? 잘 먹어요? 잘 드세요? 저도 좀 입이 짧아서. 근데 수호가 한번, 현욱이가 한번 촬영장에서 직접 라면을 이렇게 끓여준 적이 있었어요. 오, 진짜요? 고추도 가져와서 막 송송송 썰어서. 너무 맛있었고. 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네, 한여름이었는데 네. 버너를 집에 있는 버너 한 세 개 가지고 라면 오징어 짬뽕을 실어. 이런 말 해야 되나? 아, 네, 오징어. 네. 그거. 네. 본인도 되게 힘든 촬영이었는데 액션이 되게 많고. 근데 그쵸. 다들 스태프분들이 고생하시는 걸 아니까 또 마음 써서 그거를. 다 같이 척하다 척하다. 네.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 아, 먹자를 또 고추 썰어 넣으면 너무 맛있죠. 완전합니다. 네. 네, 아유,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우리 아쉽지만 광고 듣고 와서 끝 인사 나눌게요. 시간 진짜 빠르다. 네. 네,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이번 주 금요일에 오픈합니다. 약한 영웅 클래스 원 기대하고 있을 우리 관객분들께 한 말씀씩 마지막으로 부탁해요. 네. 정말 더울 때 찍어서 네, 열심히 찍었어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배우 형 누나들 동생들도 있으니까 네, 많이 저희도 많이 봐주시겠지만 다른 배우분들도 네,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네. 너무 힘들었겠어요. 우리 현욱 씨는 뜨거운 여름에 찍어서 곧 추워지는 겨울 목전에서 네. 네, 너무너무 재밌고 이제 음악적인 부분도 되게 좋고 너무 이제 갑자기 말이 안 나와. 너무 재밌어서 말이 안 나오나 보다. 네, 그래서 많이 정말 기대해 주시고요. 되게 정말 경영이 이제 하는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정말 홀린 듯 그렇게 봐주셔서 끝까지 전편 다 공개되니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홍경 씨는요? 뭐, 네, 저도 오늘 라디오 들으셨으면 그냥 많이 찾아보지 마시고 그냥 1화
틀고 보시고 또 계속 보시다가 8화까지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많이 안 찾아보고 가서 이렇게 뭔가 충격받고 오면 되게 좋잖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멈출 수가 없군요. 한번 되면. 그래야 되는데.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 약한 영웅 클래스 1의 배우 박지훈, 최현욱 씨, 홍경 씨였습니다. 끝곡은 우리 홍경 배우의 추천곡이 남았죠. 어떤 곡이죠? 라브린스의 Love is Complicated 이라는 곡인데 네. 유포리아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곡이에요. 오. 근데 너무 그 장면도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좋아서 즐기세요. 네. 우리 이 곡 같이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아,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